도발! 천상에 모아봐. 기계, 그 로봇 있지, 뭐더라? 이름 기억 안 나. 로봇 있는데? 어. 로봇 있는데? 그, 안녕 로봇인가요? 안녕 로봇이죠? 안녕 로봇인데 1코 줄이고 체력이 줄였네요. 어. 나쁘지 않은 카드 같아요. 되게 좋아요. 어. 종자 쓸바 이거 쓰죠. 어. 종자보다 한 개 더 좋으니까. 그냥 무난히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어. 되게 좋아요. 예. 돌출 행복수 안 써요. 예. 꺼져라, 진짜. 이제 꺼져라. 안 써요. 그 3일을 한다고 이걸 쓴다는 건데, 돌진하고. 잠시만, 4코? 4코라서 3코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안 써요. 예, 안 써요. 예, 안 써요. 어떻게 생각해도 안 써요. 빙신이에요. 돌진이 붙어 있는데, 그 뭐냐? 돌진은 이거 정리를, 돌진이 좋은 이유는 빨리 명치를 깔 수가 있다. 4코 때 근데 3이다. 여기 천상의 모마 붙어있으면 썼다. 어! 여기 천상의 모마 붙어있으면 썼다. 개사기인데 그러면 천상의 모마가 붙어 있다. 정말 슬프게도 천상의 모마 붙어 있으면 개사기였다. 어. 이거는 너무 돌진의 생각. 나 천상의 모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천상의 모마도 없네요. 어. 애매 안 써요. X 그냥 그 성인사 카드 중에 안 쓰는 카드 있죠. 같이 쟁여놓으세요. 예. 내 덱에 천상의 모마 화소를 뽑습니다. 울부짖는 사령관 울어라 새끼야 제발. 이거를 쓴다는 것은 또 이런 거 찾아온 카드를 무조건 무거운 덱입니다. 어 우선 이거를 쓰고 이거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더 좋은 카드 있어요. 3코스트 1코스트 가져오는 카드 있거든요. 4장인가 낮짝 찾아온 새끼거든요. 그걸 쓰지가 안 써요. 이거는 무조건 무거운 덱에 써야 된다.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이거 찾아온 민신이야. 천복 오래덱 가능함성이 천복 오래덱 쓰려면 3코스트 그거 쓰라니까 찾아오는 카드. 어. 3코스는 이걸 하는 턴이 아니에요. 3코 무기 들고 때려야 되는 턴이에요. 예. 티리온 뽑아오네요. 예. 티리온은 근데 1사짜리에서 뽑는데요. 1사짜리보다 얘가 좋나요? 그 1사짜리 도발보다 얘가 좋나요? 걔도 티리온은 거기서도 나오는데요. 예. 물론 확률이긴 하지만. 어. 뽑습니다. 하기 때문에 대기에 있는 거 삭제돼요. 거기다. 어. 대기에 있는 삭제되는데 1사짜리는 발견인데요. 예. 뽑는 거기 때문에 대기 있는 거 삭제돼요. 가져오는 거예요. 어. 애매해. 빛의 슬픔. 아군 하신 하나가 천상의 모험을 잃은 후에 공격 1을 없습니다. 어, 얘를 껴놓고 천상의 모험을 툭툭툭 없애는 거죠. 똑같은 거 세트로 볼게요. 쌓이면 되게 세요. 쌓이고 피해들을 먹고 있어야 돼요. 천보 이런 애들이 먹고 있어야 되는데, 천보 지금 뭐 있나 봅시다. 천보를 부여하는 카드하고 천보가 뭐 있나 봅시다. 종자를 무조건 쓰겠네요. 이런 데 가면 종자 쓸 거고, 이것도 써야 되고, 그러면 저, 3일짜리 그거 다시 PDF 나오나요? 3일짜리, 어. 3일짜리, 어. 이건 안 쓰겠다. 빛을 쓰시면 안 쓰겠네요, 어. 범브리슬 있구요. 콘돔 누나. 콘돔 누나, 좀 이상하잖아. 3일짜리 콘돔 누나 부를게요, 어. 십자군, 예. 콘돔들하고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그거 있고, 많이 없거든요. 티리온이고, 티리온은, 뭐, 티리온. 그리고 7코에 부여하는 애 있거든요, 천봉. 걔도 있고, 양쪽에. 얘는 안 쓸 것 같은데, 얘는 쓸 것 같아요. 5코스트. 얘는 뭐, 5만 대도 좋아요. 5코에 5, 7만 대도 좋잖아요. 그렇죠? 어. 높은 거 봐, 넣어봐라. 더 높아지면 더 좋고. 5코 5, 7만 대 좋으니까 얘는 쓸 것 같아요. 피드 내야 되지 근데. 성기사 영웅 변경 전함 우활력능이 성기사 영웅 변경 전함 영능이 천보 부여면 어쩔까? 그럼 난리 나지. 근데 이게 코스가 좀 적어야 돼요. 어, 코스가 대신 걔는 한 4, 5, 6 그 라인 안에 들어야 돼. 많아도 7. 어, 많아도 7.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무난해요. 5코에 5, 7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어? 성기사 카드 좋은 거 없어요? 어, 무난하네요. 성기사는 언제나 그래요. 무난한 카드로 무난히 싸우는 친구들이죠. 예. 성기사는 너무 좋은 거 줬기 때문에. 저번에 그, 몰록 줬기 때문에. 몰록. 이번에 저거 주면 안 되지. 누가 그랬는데, 5턴에 저거 내고 첨부 벗겨지면 37인데 가도탈 팔리면 혐오라고.
지금 누가 네이트 하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야미야미 뭐라고 했는데요? 그 타코비인데 타코비요 타코비 그거 폰으로 보면 기타칸에 가면 있어 타코비야 타코비 타코비인가 그럴 건데 그 폰으로 보는 게 편할 거야 검색 안 되면은 기타 쪽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패스트푸드 쪽에 섹스 오케이 자 사제 생명우수 모든 하수에게 피해를 해줍니다 아 잠깐만 이거 생각 좀 다시 해. 좋은데 이걸 활용만 보면 잘 못 찾겠어요 결국 탈로스를 넣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쓰려면은 탈로스를 쓰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좋은데 넣을 자리를 못 찾겠어요 이거를 큰 덱한테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큰 덱 상대로는 제거하고 피가 되게 많기 때문에 1 데미지 주는 카드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사제는 어그로 덱한테 세거든요 지금도 세요 지금도 센데 얘까지 추가로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게요 좋은 카드 맞아. 좋은 카드 진짜 맞아. 진짜 좋은 카드 맞아요. 진짜 좋은 카드 맞는데. 사제 지금 되게 세죠? 사제 지금 용웅이나 그쪽 섞어가지고 지금 어그로 잡아먹는 기계인데요. 요, 그 정도면. 1코 그 뺏어오는 카드도 있고. 얘를 넣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카드가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야생에 가잖아요. 카드들이. 전부 다 야생에 가고 나서 얘는 그 진가를 그때 발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발휘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크게 발휘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진짜 좋은 카드는 맞는데 지금은 발휘 못한다. 이미 좋은 카드가 많다. 얘를 넣으려면은 카드를 몇 개를 빼고 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다. 그리고 얘를 쓰려면 전체 1뎀인데 피해드 하수인을 제거를 못한다 얘 혼자서는 첫 번째 체력이 기본적으로 2기 때문에 애들이 요즘 어그로 덱들 전부 2기 때문에 얘 혼자서 정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4코트 써야 되는 카드다 4코트 정리하면 이겨 근데 이걸로 정리하면 이겨 탈로스하고 이거 하면 이기는데 탈로스도 한 장이다 광기도 있네요 광기도 있네요 그 주술사하고 달라요 주술사는 천토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 쓰면 아피치만 쓰면 안되냐? 지금은 쓸 일 없겠다 그래도 나쁘지 진짜 좋은 카드다 진짜 좋은 카드다 언제든지 쓴다 지금은 아니다 바로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 채찍할 바에는 이거 그 광기 채찍할 바에 광기 보호막 보호막이 더 좋거든요 예 광기 살았거든요 그거는 그 광기 뒤지고 애매하다 라이언에서 뽑으면 되게 좋지 제타로스 이거 개성이나 제타로스는 그 보리만의 덱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제가 이건 맞아요 1뎀씩 부족할 때가 많아 두 장 안 넣을 것 같아 넣더라도 지금 넣으면 한 장 넣을 거예요 두 장 안 넣어요 이거 자리 없어요 한 장 넣을 것 같아요 두 장 안 넣어요 아 그건 좋겠다 법사한테 그 힐 부족해 질 때 대가리 깨질 때 있거든요 법사한테 얼마 걸리고 체력 낮아가지고 그땐 되게 좋겠다 저거 뭐 힐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오케이. 근데 그럴 바에 4코 카드 쓰면 안 되냐? 이라는 거? 애매. 영원한 족쇄. 이번 게임에 수근하고 나서 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얘를 쓰려면 4코 때 칼로 써서 좋은 카드가 아니지. 그럼 검기를 써야 되는데 검기를 쓸 필요가 있나요? 검기를 쓰려면 치마 들어와야 돼요. 검기를 쓰려면 카드가 많이 들어가야 돼. 진짜 이것만 보고 검기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기 쓰려면 치마도 써야 되고 1코 1도 써야 돼요. 컨트롤대가 난다. 지금 컨트롤대 무관아 용사제 지금 만약 현재대에 내가 도입해 보겠습니다. 용사제에 넣는다. 좋아요. 후반에 써야겠죠. 벨렌을 써가지고 벨렌을 일부러 죽인 다음에 벨렌을 일부러 죽인 다음에 얘를 내고 4코스를 써서 정분을 먹이고 저코 카드를 써서 어쨌든 끝을 낸다. 광명의 정령 2코, 광명의 정령 2코, 영원한 족쇄 벨렌 2코, 영원한 족쇄 벨렌 2코, 정분 0코, 정분 0코 40템. 100%가 아니야. 그럼 벨렌 한 마리, 그러니까 세 마리까지 쓸 수 있죠. 하수인 세 마리까지 써야 되고요. 발길이 세 개라 그러니까 세 개 넘어가면 100% 아니죠. 그런데 가려면 세 개만 써야 되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럼 나머지는 마법으로 채워야 된다. 오! 됐네! 나머지는 마법으로 영혼 채찍으로 채우면 되네. 무조건 됐다. 영혼 채찍으로 채우면 된다. 됐다. 완벽하다. 영혼 채찍으로 채우면 된다. 무조건 자리를 어서 말해. 같이 내줬네요. 뭐 그냥 일반적인 내기도 나쁘지 않은 카드고요. 이거는 그거 뭐냐, 그거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8코스트 그거 뭐냐, 호박석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좋은 카드예요. 발견이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잖아, 부활의 선택권이 2코 높아진 거잖아. 운 좋은 새끼는 부활로 그냥 뽑는데 나는 2코도, 나는 운 없는 새끼라도 2코도 내고 써야 되잖아. 야생에서 쓰면은 운 좋은 새끼는 그냥 뽑잖아, 부활로. 자, copy 3 card in your opponent's deck and turn to your hand. 너의 덱에 있는 카드 3장을 복사해서 레페로 가져옵니다. 맞아요? 선택을 해서. 아, 삼생웅 똑같은 거 3개. 이거는 좋다고 할 수 없고 나쁠 수 있다고 할, 이거는 대게는 안 넣어요. 대게는 안 넣는데 라이얼로 라움 쓰겠죠. 대게는 안 넣을 것 같아요. 대게는 절대 안 넣어요. 이 카드는 빙신입니다. 대게는 절대 안 넣어요. 대게는 절대 전 안 넣을 거예요. 대게는 절대 안 넣습니다. 라이얼로 가져오면 좋다. 이 카드는 대게 넣을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Cost an enemy minion at the start of your turn. Take control of it. 번역 중요. 정신 부패. 번역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아, 정배인데, 아, 부패인데 정배. 가져온 대신 남들 뒤진다.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좋은데요? 못 때리는 거지. 근데 다음 턴 언제 죽는데? 턴 종료시에 죽어요? 아아, 가져오는 대신 다음 턴 가져와. 민신이에요. 난 또 씨발 아이 씨발 개민신이에요. 야 야, 개미신 가장이 좋네.
야, 티리온을 다음 턴에 가져온다는 거 아니야. 티리온을 쓰면은 내가 6대 맞는 바까 가져온다는 거 아니야. 6턴 6코를 쓰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신이에요. 생매장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턴트 뭐야? 48 이거 효과 되게 좋아야 돼요. 스텝 보니까 지금 내가 번역을 못 하는데 스텝 보니까 이거 효과 되게 좋아야 돼요. 턴트 니츠맨드 떼 이거 주실 분. 랜덤 하수인 처치 중매 전 랜덤 하수인 파괴 오케이. 도발 생움 저거 죽음 어 영웅이야 사제 컨셉을 이제 알겠습니다. 끌어라. 짜증나게 해라. 지지지 끌어버려라. 이 새끼 봐. 대결 복사해서 넣는데 친구들 칼로라 가면 상대가 드로카드를 한 개도 안 썼다고 치면은 상 내가 이거 동전 쓰고 냈다고 칩시다. 동전 친구 때 46짜리 꺼냈는데 뻥해라 뻥해라 저거 기정령으로 티리온 얼린다. 탈진으로 뒤지지 않을 것이다. 오면 상대방 아주 좋아 죽겠지. 블러드 트레이에 어썸이다. 탈진으로 뒤지지 않는다. 와 근데 4카드를 줬네요 또. 근데 카드가 덜 나온 거죠 맞죠? 4대 카드 덜 나온 거죠. 법사 카드 다 나온 거 맞아요? 이게 지금 9장 나온 게 다 나온 8장 나온 게 다 나온 거야? 7장 나온 게? 이건 8장 나왔는데? 7장 나왔고? 8장이 다 나온 거예요? 두 장 더 있는 거죠? 10장, 총 10장, 4장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지금 쓸만한 카드가 난 이거 안 쓸 것 같거든요? 나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저리가 안 써요. 이거 쓸 바에 사지 않아요. 예. 지금 쓸만한 게 이건데 쿠코스트에 이거를 낼 수 있을 만한 확률이 그 환경이 되려면은 얘도 도발이죠. 도발이긴 한데 되게 무거워지고 되게 짜증나지고 모든 덱들이 좀 짜증나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짜증나는 거 봐요. 이거 짜증나는 거 봐요. 야친 거 봐요 이거. 짜증나는 거 봐요. 이 새끼들 얼리는 거 봐요. 이 새끼들 봐요. 이 새끼들 봐요. 존나 짜증나졌어요 게임 자체가. 아 사제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짜증해. 제가 전사 카드 중에 밑에가 조금만 가면 있을 텐데 자기 패를 복사해가지고 대결 얻는다. 와, 야, 저거를 탄진 대기 가능했구나. 이게 내 생각이 틀렸어. 이 새끼가 진짜야. 아홉 장을 복사해가지고 두 번을 넣으면 와 18장이 많아지잖아.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참 카드 총 개수가 겁니다. 몇 개야? 이게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 새끼는 미친 놈들이에요. 야, 대결 복사해 넣어 우리네. 야 돌아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되게 예능? 반예능? 반예능이 될 것 같아요. 카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럼 보통 자기 덱에 넣는 카드들은 박밀이나 이런 카드들 있죠. 여러가지 연계가 돼야 되는 카드인데 얘를 넣어봤자 연계가 되긴 되겠지. 다섯이 필요하겠지. 그까지도 필요하겠고 이걸 쓴게 티어덱은 안갈 겁니다. 사적대 사적이면 지옥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로 이걸 복사하고 이걸로 이걸 복사하고 이걸로 이걸 복사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뒤져도 안 당한다. 야 영원히 할 수도 있어. 영혼 채찍을 두 장을 전부 다 챙겨버리고? 근데 덱 개수 한 개 있을 건데 모르겠다. 덱 개수 한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풀어주나? 좋은 카드 맞아요? 좋은 카드. 예매. 좋은 카드인데. 하, 지금은 좀. 예. 카드 넣으라면. 뭐죠? 네. 뭐죠? 빙신인가요? 뭐죠? 이거? 빙신인가요? 뭐죠? 이거? 빙신인가요? 아, 이거 좋다 안 좋다. 이거는 빙신 맞아요? 야 빙신 맞아요? 평가도 안 할게요. 쓸 일 없습니다. 아그레시를 하는 게 독서고 보여합니다. 좋아요. 얘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권 되게 좋아요.
템포 플레이하는 대결은 되게 좋아요. 3코스 이상 스탯은 나쁘긴 한데 독성 부여가 되게 좋지. 한 번에 그냥 잡는 거잖아요. 되게 좋아요. 약간 도적한테는 그런 거 많이 주네. 즉시 처치 이런 거 많이 주네요. 템포 대결 하라는 거예요. 1, 2, 3, 4 내는 대결 하라는 거고 이것도 되게 좋아. 얘를 어떻게 써야 되나? 적화할 수 있는 많은 거죠. 피데이비 소환해놓으면 적화할 수 있는 많은 거고 템포 플레이 하라는 거예요. 우선 도적은 도적 이퀄 가젯짤이다. 도적 이퀄 가젯짤이다. 가젯짤하고 도적은 한 몸입니다. 예. 가젯짤 없으면 민신이거든요. 고맙다. 예. 아 상자요 구독 감사합니다. 제이제로 캠 켜죠. 가젯짤이 내가 된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템포 되게 가젯짤로 드롤을 봐서 얘를 찾아가면 얘를 부여해서 때립시다. 예 되게 좋아요. 이번 턴에 내 영웅이 면역 상태됩니다. 3턴에 하는 걸 찾아봅시다. 이거는 비교하려면은 3턴에 지금 하는 거 도적도 대결 안 말해요. 아시죠? 그때부터 똑같아요. 그때 옛날에 은폐 쳐놓던 시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들도 비슷해요. 그때 3턴에 하는 걸 생각해봅시다. 3턴에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봅시다. 3턴에 내가 뭘 하냐? 기습 요원을 한다. 기습 동전 망가져게 1코 주면 두 개하고 맹클리프를 낸다. 자 이런게 있네요. 이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깍지 칼부 정칼부도 좋죠. 도적은 힐카드가 없습니다. 기습하고 칼로 찍는 거다. 이게 더 좋죠. 그거보다 이게 더 좋고 피해 면역 자체가 3뎀 보통 3코에 바로 써가지고 잡는 거는 보통 3뎀짜리 잡겠죠. 공격 3짜리 보통 평균이 그래요. 거기서 나를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도적은 힐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3 깎아주고 옛날에 성년제 쳐놨어요. 3일 딱 3일 하려고 성년제 쳐놨는데 성년제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성년제보다 3배 4배 낫죠. 3배 4배 낫지 이거는. 고코스트에 무게 독바른 거 없네요. 이건 맹독에서 주셨을 텐데. 나머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뭐죠? 영어로 돼 있네요. 번역 좀요. Doubling your taunt, your weapon 무기죠. 예. Don't lose difficult 뭐죠? 이거? 아, 내 무기는 무기도가 날지 않는다. 아, 오케이. 아스 가자. 지랄죠? 이렇게 쓰면 딴 거 씁니다. 이건 에바예요. 이건 진짜 에바야. 그래서 얘든지 뭐 없잖아. 별로예요. 그냥 별로예요. 안 쓸 거예요. 안 써요 그냥. 스테이지 4, 4? 4, 4도 안 써요. 3, 5? 3, 5되면 모르고 3, 5되면 썼을 텐데. 반대였으면 썼겠다. 안 써요. 네. 평가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카드예요. 배틀크라이. 리핑 스펠 인 유어 핸드 위드 랜덤 스펠. 랜덤 스펠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랩핑 포장한다? 랩을 감다는 소리인데? 스펠 인 유어 핸드 뭐죠 이거? 리플레이스. 세 번째 등지자 왔다. 등지다 1대, 1대 흑마등지다. 2대 용고로 4대 왔다. 3대 왔다. 3대 3대 왔네. 3대 주문이 등지자네요. 근데 이건 손에 있는 건 바꾸기 때문에 이건 조금 딴 덱보다는 인벤이 있는 거예요. 주문이 등지다. 폐에 있는 주문이 등지다.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안 좋다고 평가하기 당연히 안 좋다고 평가하겠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용으로는 뭐 되게 재밌을 거예요. 코스트는 안 줄어도 되죠. 아 그게 좀 아쉽다. 코스트 줄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얼음 파괴자 이 무기에 피해를 받은 빙결 하수인 상태인 하수인 무조건 처치합니다. 도발 이 하수인이 피해를 받는 캐릭터는 빙결 상태가 됩니다. 급속 빙결 하수인 안에 삼성상대를 무효하고 빙결 상대를 완전. 잠깐만
이게 유행하면? 이게 살아나나요? 샌즈가 살아나나? 아니구나, 저기구나. 아, 좀 아깝다. 저기래. 아, 저기라 좀 아깝다. 아, 저거 아니었으면 와했는데. 아, 씨발. 가까토끼. 샌즈님 살아날 뻔했네. 아, 잠시. 샌즈님 다시 관속에서 뛰쳐나올 뻔했는데. 아, 못 나옵니다. 도발. 이 하수인에게 피해를 받을게. 이번엔 컨셉 민결이네요. 이거 나르카를 보고 5평가할게요. 야, 이거 누가 씁니까? 이거 쓰실 거예요? 이거 안 써요. 예, 여러분들. 예. 빈결되기 히트가 되면 모르겠는데. 다 빈결을 줬네, 이 씨. 아니, 씨발. 빈결되기 히트가 되면 모르겠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 빈결이야, 씨. 잠깐만. 다시 생각해봅시다. 다시 생각해봅시다. 아, 스탯이, 아, 되게 좀 이치. 이게 유행하면 호도 쓸 거야, 나. 아, 뭐, 토템 뽑아가지고 토템 보내면 되지, 뭐. 아, 잠깐만, 잠깐만. 이래도. 아, 진짜, 지금, 이제. 이거 빈결하면 다 남들이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뭐야? 다음 할 수 있는 하나가 빈결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카드를 복사해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딴 것도 볼게요. 내 하수인 미용이 이런 무장. 어, 이건 되게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어, 절대 감성. 하수인 드러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데요. 히어로 파워 댄스 미니언. 이 코스트 높은 하수인으로 진화시킨 거죠. 진화 영능이죠, 한 마리. 어. 저 안 써요, 이거. 저 생각을 아무리 많이, 되게 많이 해봤어요. 안 써요. 안 써요,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민신이에요. 이 새끼들 개민신이에요. 아, 씨발. 내가 아무리 내가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개민신들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방송한 사람이고 이런 가든 뭐, 내가 어떻게든 뭐, 이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개민신들이에요. 이 씨발, 진짜. 아니, 민신들이에요, 이거. 민신이야. 특급 빙신들이야. 더 나와봐야 이게 4장, 5장 더 나오죠. 5장 중에 되게 좋은 빙격카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선 이걸로는 빙신들이에요. 특급 빙신들이에요. 빙결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 때려서 때려야 빙결이 돼요. 때린 다음에 이걸로 또 때려야 돼요. 얘가 27로 못 잡거든요. 27로 하신 절대 못 잡아요. 불터다는 거 아니면 못 잡는데 이걸로 또 때려야 돼요. 다른 새끼를 한 번만 때리면 잡을 수 있는데 이 새끼를 왜 두 대 때려야 돼요. 이거 말고 딴 거 코스트 높은 거 사면 한 방에 잡으면 안 돼요? 왜 두 대 때려야 됩니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딴 새끼들로 그냥 한 방에 잡으면 되잖아. 왜 두 대를 때려야 돼? 쓰레기다. 그리고 주유사한테는 좋은 빈결카드가 지금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빈결카드가. 얘는 얘하고 얘한다고요? 3-3을 높여서 3대물 넘어주면서 어허! 난 맞는 게 좋아! 난 마지막 히스트야! 이러면서 때리면서 잡는다고요? 사주시면 안 돼요? 카드 두 장을 써가지고 3대물 넘어주면서 아, 난 마지막 히스트야! 이러면서 때리는 건데요? 안 액수인데요? 빙정한 놈 뭐 없다고 쳐도 돼요. 요 코스트이기 때문에 해봐요. 이게 가장 좋은 상태로 터지면 좋죠. 상호대 달고 빙. 근데 얘로 그러면 얘라 얘가 혼자 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혼자 남는 게 아니고 전부 다른 카드 써야 돼요. 그렇죠? 한 장씩은 들어가요. 1대1 교환이 아니에요. 1대 1.3 교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대 1.3 눈 어 1점 맞지? 1대 1.3 얘가 세 마리 전부 다 잡다 쉬면 1대 1.3 교환이에요. 아니 냉충 같은 아 냉충이래. 냉기 충격 같은 경우는 1.3 맞죠? 1.3이지, 맞지? 맞지? 어. 1대 1.3이지. 카드 3.3.3이라고 치면은, 어. 냉기 충격. 그럼 1.3 교환. 오케이.
이게 3이라고 치는 거지. 이거를 3-3-3-3이라고 치는 거지. 이런 냉기 충격. 그리고 냉 이것도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1대 1.3 교환. 어. 애매. 안 써요. 안 써요. 요. 카드 돌아봐야 합니다. 이거 지금 상태로 안 쓴다는 거예요. 카드가 돌아왔는데 되게 좋은 카드가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피해 나와 있는 것만으로 얼릴 수 있는 카드가 나왔다. 있네. 지금 있네. 2사짜리 비밀 주문수면 있네. 있긴 있네. 2사짜리 랜덤이긴 하지만은 랜덤이긴 하지만 2사짜리 그 새끼 있네. 꽁꽁이 이름 모르겠네요. 어, 그 새끼 있네요. 되게 그냥 뭐 그냥 영능을 썼는데도 얼리는 카드가 나왔다. 그 정도 카드가 나왔다. 그럼 되게 좋게 흘러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줄사는 기본적으로 템포 플레이입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템포 플레이를 해야 돼요. 줄사는 1, 2, 3, 4 쉬면 안 돼요. 토템포 꼬면 마 뒤져요. 저 코스트 라인도 좋은 게 지금 없고 올리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써요. 네, 지금 상태로는. 어, 정신, 아, 그거 보사카드예요? 어, 불가능하네요. 죄송합니다.